우리는 편리를 위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콤함에 취해 우리는 스스로가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내뿜고 있습니다. 각국 전문가들은 지구의 온도를 산업혁명 이전의 온도에서 1.5도씨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우리에게는 1.5도씨 상승까지 조금의 시간이 남았고 그 위기는 벌써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씨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 많이들 하시죠? 그렇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세계 과학자들은 전지구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약 3,300년의 1도씩 오른 에오스의 온도 변화도 지구의 역사 속에서 가파른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산업혁명 이후 200년 동안 1도가 오른 것입니다. 생태계 전체가 그 충격을 견뎌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의 온도를 올리는 주범인 이산화탄소는 100년 이상을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만들어내면서 더 두꺼워진 유리벽의 온실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추세로 계속 배출을 하면 나중에 2도씨 직전에 멈추자 이렇게가 안 되는 거예요. 2015년 12월 파리에선 세계 195개 참가국이 참여하여 만장일치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하는데요. 2100년까지 산업혁명 이전의 온도에서 기존 상승폭을 2도보다 낮게 유지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제48차 IPCC 총회에서는 다시 1.5도씨로 제한하는 것을 채택하였습니다. IPCC에서는 미래전망 기후변화와 지구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 시나리오를 작성했는데요. 시나리오는 향후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중 RCP 8.5 시나리오는 이산화탄소량이 지금 수준으로 계속 배출될 때 2100년도를 예상한 것이죠. RCP 8.5 시나리오에 따르면 2100년도에는 전 지구 평균 온도가 4도씨가량이 더 올라가는데요. 기상청에서는 2018년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RCP 8.5 시나리오에 따르면 연평균 기온이 약 4.4도씨 오르고요. 여름일수는 더 길어져 약 170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의 반 정도가 여름이 되는 것이죠. 여름이 길어지면 폭염일수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약 한 달을 폭염에서 지내야 하고요. 무려 두 달간을 잠설치는 열대야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한계 온도 1.5도씨까지 얼마나 남았을까요?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를 했을 때 한 온도가 1도 정도 상승을 했어요. 아직 지구의 한계 온도까지 0.5도씨 남았다고 하지만 전 세계에서는 여기저기에서 인류가 겪기 힘든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쩌면 매일매일 체감하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요? 특히 매년 뜨거워지는 여름은 밖에서 활동하기조차 힘들 정도인데요. 가장 더웠던 2018년 여름은 10년 동안 평균 폭염일수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상변화는 폭염뿐이 아닙니다. 가을 태풍은 여름철 뜨거워진 해수면이 태풍의 몸집을 키우면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그 파괴력은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피해는 더욱 커지는 것이죠. 긴급 재난 문자를 통해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하지만 기상이변에는 속수무책인 거죠. 피해가 엄청납니다. 특히 봄과 가을에 가뭄이 심각해지면서 한 번 발생한 산불은 빠르게 번져 더 큰 피해를 야기시킵니다. 만약 지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금과 같을 때의 사과 재배 면적입니다. 2100년에는 재배 지역이 거의 사라지는 게 보이시나요? 기후변화는 단지 온도가 몇 도씩 상승하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 식생활에 직결되는 중요한 작물의 공급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의 식량 안보라는 측면에서 실제 사례로 꼽히는 예가 바로 2010년 러시아에 불어닥친 사상 초유의 가뭄입니다. 이 가뭄으로 인해 밀수출이 중단되었고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분쟁 발생률을 보면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분쟁과 내전이 잦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제주도에서는 GGMT 온실가스 관측에 관련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회의가 있었는데요. 세계 기상기구와 국제원자력기구가 공동으로 1973년부터 2년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온실가스가 어느 지역에서 주로 배출되는지 등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안면도와 제주도, 독도에 기후변화감시소가 있는데요.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에서 측정되는 이산화탄소 양은 비슷한 위도의 지역보다 많은 양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발생한 걸 수도 있지만 어쩌면 편서풍을 타고 중국에서 건너온 이산화탄소가 원인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그렇게 높다 그러면 얘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면 아마도 나중에 기후 외교 문제가 터졌을 때 대응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온실가스 배출량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역시 산업이 활발한 나라들에서 이산화탄소량이 많아지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영국은 점점 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국도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마을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공급되는 전기를 사용했던 옥스퍼드셔주 디드콧의 한 마을입니다. 산업혁명의 위험을 대변했던 냉각탑. 어쩌면 이런 생활의 편리를 주었던 상징물이기에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할 수도 있는데요. Coal was a very important aspect of our heating and lighting for many, many years, as was oil. But to get rid of the fossil fuels, as we call them, then yeah, it's got to be a good thing. 이렇게 영국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펴는 데 기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 위원회입니다. 영국 의회가 제정한 기후변화법에 따라 2008년 만들어진 기후변화위원회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안과 증거를 수집해서 정부에 조언하는데요. 영국 정부는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노력으로 이산화탄소 대신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각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국 잉글랜드 중동부 지방에 위치한 노팅엄. 노팅엄 시의회에서는 탄소 중립을 선포하고 2028년까지 영국 최초의 제로 탄소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에 도시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보이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전차입니다. 파크앤라이드 표지판이 보이시나요? 전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역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전차를 이용해 도시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노팅엄시에서는 주거지역이 밀집한 곳에는 파크앤라이드를 제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전차를 이용해 도심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팅엄에선 탄소 제로 도시를 위해 대중교통은 물론 7년 전부터 낡고 오래된 집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집으로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In the UK, the built environment, the houses and the buildings that we occupy account for about a third of all the emissions in the UK. So about 30% of the emissions is associated with the buildings that we use. 영국이 이제 막 도시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 이미 오래전부터 시스템화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인데요. 독일에서는 도시 열섬 현상을 줄이는 방법을 숲에서 찾았습니다. 독일 도심에는 숲을 의무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시 조경이 아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으로 말이죠. 크론스베르크의 주택입니다. 지붕에 풀이 심어져 있는데요. 이것이 의무라고 합니다. 이 주택은 주택 지붕에 풀을 심어 냉난방 효과는 물론 빗물 저류 시설 효과까지 가능하다는데요. 두 개의 파이프는 공기를 마시고 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실내에 따뜻한 공기가 배출될 때 외부의 차가운 공기에 열을 전달해주고 밖으로 배출되면서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원리입니다. 결국 냉난방을 위한 전력이 필요 없는 겁니다. 에어컨 사용을 줄이는 방법을
부산에서 찾았습니다. 부산은 최근 50년간 약 1.6도씨가 상승했습니다. 이에 기후변화의 취약계층을 위해 클루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부산시에서는 클루프 사업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색깔만으로 확연하게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죠. 부산은 지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RCP 8.5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바짝 긴장한 상황에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 합중국 대통령인 트럼프입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withdraw from the Paris Climate Accord. 9월 20일 뉴욕 맨해튼.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기후 행동에 나섰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기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많은 미국인들이 그에 반대하는 것이죠. Every year of my life I have lived has been the hottest year on record. So we've also seen the temperatures rise and they know that. 지구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온도 속에 지구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그 온도의 변화에 생명체들은 멸종과 탄생을 반복했죠. 지구의 온도가 오른다 해도 지구는 계속 역사를 써나갈 것입니다. 아주 먼 옛날처럼. 그러나 인류는 과연 인류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인류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자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동하는 것은 지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온도는 0.5도입니다.